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노래는 건강을 잃고 오늘이 9회째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응원에 힘입어서 벌써 9회째면 9주 됐네요. 그죠? 두 달이 벌써 넘어갑니다.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. 네, 코로나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 있습니까? 큰 배짱 맞죠? 네, 글로벌 시대에 걸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코로나 이기는 걸 전 세계에 보여드렸잖아요. 네,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약도 개발된다니까 내년이면 우리가 다시금 활동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면서 저희를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. 예,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노래는 건강을 싣고 9회쯤 저번 주는 배우님 편을 보내드렸죠. 이번 주는 남인수님 노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좀 특징이 있다면 배우님 노래는 좀 차분하면서 목소리가 저음으로 쫙 내려가는 깊은 노래였죠. 근데 남인수님의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경쾌해요. 경쾌하고 또 고음이에요. 고음이면서 또 발랄하면서 슬픈 가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슬픔을 많이 승화하신 분이 우리 남인수님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옆에 계신 분 아시죠? 가수 윤성호 가수님이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윤성호입니다. 네,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 마드령의 전망대에서 깊어가는 이 밤을 노래는 건강을 싣고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럼 남인수님의 가거랑 38성 우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향 땅
노래는 또 신나는 거죠. 감격시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시고 음악단의 이사님으로 계시죠. 우리 유봉환 이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우리 인사 좀 한번 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께. 일주일간 또 저한테. 예, 아이고, 제발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이 또한 지나가니까 잘 버티시면 됩니다. 네, 이 또한 지나가리. 네, 그러면 무너진 사랑탑 청해 듣겠습니다. 다같이 박수치면서
연습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음 곡 갑니다. 청춘 고백. 기획사라고 있어요. 봉사도 다니면서 여러 또 행사도 같이 다니시는 예전에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. 거기에 파란마음 기획사의 대표님 임흥순 가수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 꺼진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? 네. 떨리세요. 아래 이사님, 우리 대표님 이렇게 떨린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남인수의 노래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수의 소야고 가겠습니다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가겠습니다.
어깨도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. 대시고 아, 예, 죄송합니다. 아니 요즘 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행사도 없고 그렇죠 공연도 네 큰일 났어요. 그죠? 네 하루 빨리 하루 바삐 종식이 돼서 네. 네 우리 뭐 어떤 말로 소범 선생이나 네. 네 어떻게 말이 우리 이런 일이고 종사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들 네. 네 또 어떻게 빨리 어떻게 맞아요. 예,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네.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한테 네.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. 시청자분들. 아, 그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처음 뵀는데요.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, 자,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, 또, 우리도 상인분들도 그러시고, 또, 우리처럼 음악, 자그마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타격이 많습니다. 예, 아무튼 용기 잃지 마시고, 힘내시고, 종식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, 하시는 일,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빠셔! 감사합니다. 우리 대표님 항상 건강하시고요. 네. 다음 곡 추억의 소야고 청해 듣겠습니다.
다음에 또 기회되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분은 또 파란마음 기획사의 이사님으로 계시죠. 우리 가수 이균용 이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파란마음 회장님도 오셨어요. 회장님이 이재열 회장님이신데 예, 화면에는 안 보여. 아무리 거기서 이렇게 흔들어도 안 보여. 네, 아 정말 파란마음 기획사 인연이 깊죠잉. 네, 정말 옛날이 그리운데 그때 정말 남인수 씨 노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거였잖아요. 맞죠? 예. 고향도 같아요, 남인수. 아, 고향도 진주. 아, 그래요? 남인수 고향하고 같습니다. 아, 근데 남인수 님 이 편을 찍다가 울리는 경부선 노래를 처음부터 청해서 들어봤더니 너무 잘하셔요. 그래서 우리 이균용 가수님께서 울리는 경부선 그리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 두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혀가 꼬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. 네. 네, 울리는 경부선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들으실 거예요. 아마 일어나셔서 흔드셔야 될 겁니다.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.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좀 워밍업을 하셔야 돼. 다음 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겠습니다. 아니 이별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는지 신나게 나오는지 몰라.
열차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이 시간이 부다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남인수 님의 노래 괜찮았습니까? 네, 다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항상 하는 그런 마음 바람입니다. 네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마지막 끝곡으로 낙화유수 우리 색소폰 윤성우 가수님과 색소폰 듀엣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낙화유수 함께 불러주세요.
네. 오늘은 남인수 편 노래 9곡 들려드렸는데요. 남인수 선생님 노래가 참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 찾아서 많이 또 남인수 선생님 기리면서 생각하시면서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